처음부터 들어가자. 네. 원래 무엇을 시골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까? 뭐 할 때? 그들이 지나칠 때. 들판을. 뭐의 들판? 황금, 언제나 돈이 되는 작물의 들판을 지나칠 때. 여하튼, 선플라워스. 해바라기와 또는 장미와 커피 같은 것들. 반면에 뭐 하면서? 걸으면서. 5km를 걸어가는 거지, 하루에. 뭐 하기 위해? 물을 모으기 위해. 그치?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네, 25라고요? 가목적어, 투여 진짜 목적어죠. 보고요. 다시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것이 어렵다는 거 알죠. 뭐 하는 게 어려워? 그들 자신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죠. 또는 제공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죠. 안전한 마실 물을. 그죠? 그러나, 소중한 물은 비유스 동사원형 원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소중한 물이 사용되는데 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죠. 물을. 수출 작물을. 뭘 위해? 유럽의 시장을 위해. 먹을 것도 없는데 작물 키우려고 이제 물 쓰는 거죠. 그럼 아프리카 농부들은 캔날뼈 동사원형이 뭐라고 했지? 뭐 하지 않을 수 없어? 기르지 않을 수 없죠. 길러야만 하는 거지. 물을. 이런 작물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뭐 중에 하나야? 유일한 몇몇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 그들을 위해. 어떤 의미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수출하고 있는데 뭘 수출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물을 수출하고 있는 거죠. 이때 버베리는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란 뜻이야. 바로 그 작물을 위해서. 근데 어떤 작물? 그들이 기르는 그 작물 안에 있는 물을 수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필요한데 네, 수출할 필요가 있죠. 물을. 물을 통해. 작물을 통해. 그들이 생산하는. 환경압력단체가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해? 유럽의 고객들. 뭐하는 고객들? 아프리카의 커피나 꽃들을 사는 고객들은 뭐하고 있다고 주장해? 아프리카에서 물을 다 네, 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지. 그치? 네, 뭐하고 주장하는 거야? 네. 다음 몇 번? 이거네. 아프리카에서 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유럽의 소비자들이. 답은? 1번. 작물 가격이 낮죠? 근데 좋은 건데? 4번. 제품을 생산해? 더 많이 이유가 가진? 아프리카에서? 3번. 만드는데 농부의 수입을 더 낮게 만들어? 5번. 5번. 비판하는데 불공정한 물의 거리를 비판해? 대단한데? 만드는데 뭘 만들어? 물 부족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악화시키는 거잖아. 물이 없는데 제품 만들려니까 이거 사주니까 물이 더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 다시 말씀드린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냐면요.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연습해보는 거거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